여기서 계속 지금 따라 들어와. 변복술로 할머니로 보였다가 여자로 보였다가 물건으로 보였다가 지금도 헐락과 꿈을 꾸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헐락과 꿈만 꾼 게 아니었다고. 비리가 온단 말이야. 옛날에 상담 받았다고? 네. 그 받았으면 답은 다 알고 있겠네. 아직까지도 점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르르 다녀. 원래는 성격 자체가 예민하고 많이 까칠하다. 그리고 갈수록 의심도 많아지고. 그리고 여기는 본인이 어릴 때 혹시 할머니 본 적 있어? 외할머니밖에 몰라요. 제가 기억나는 거 할머니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자식의 원이 되고 한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빌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줄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본인한테 그 원정을 풀자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자꾸 느끼게 해주고. 할매자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자기가 본인이 느끼는 거는 없어? 꿈에 선몽을 받거나. 아니 저는 꿈이 모두 다 율랑녀가 뭔지 아세요? 저는 율랑녀 꿈을 그렇게 꿔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 할머니 이런 거 꾼 적은 없는지 그냥 율랑녀만 꾸는 제가 거. 제가 막 손님을 받고 막 한복을 입고 명함을 나눠주고 우리 집에 오세요 막 이러고 지금 하여튼 유랑이 그런 꿈을 많이 꿔요. 그럼 보자. 10시에 성을 가졌지만 10시에 불이는 전혀 모른다. 네. 그러면 10시가 살아오면서 엄마가 살아오면서 여기에 청춘에 본인이 네. 살아오면서 자기 아는 사람 중에서 누가 사고를 일찍 죽은 사람 있어? 16, 17살 때부터 이게 쭉 넘어오면서 20살 이쪽 저쪽으로 굉장히 젊은 여자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청춘에 가신 분이 없냐고. 본인은 무남 동료고 뭐 조상도 모르고 다 모른다 해도 뭔가 타고 들어온 거는 느끼고 있지. 근데 그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잖아. 이렇게 20살이 넘어서고 남자를 알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서 상문 주당살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사고로 죽었다든지 청춘에 간 여자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계속 지금 따라 들어와. 변복술로 할머니로 보였다가 여자로 보였다가 물건으로 보였다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라. 이게 살림이 엄마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니까 살림이 이렇게 차려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차렸다가 붙었다가 이 살림과 네, 이 살림이 네. 붙었다가 이렇게 보여. 이러면서 여탐이 들어온다는 거는 여자 홍기, 청춘 여기, 사랑에 목매고 돈에 목매고 이렇게 노중에 객사하고 오늘로 갔던 이게 상문 주당살로 엄마한테 딱 붙어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엄마의 신기도 있지만 그건 제쳐두고라도 그 살림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게 뭐야? 그 애들 아빠하고 폭력을 이혼했고 그리고 광주에서 저를 좀 안 좋은 데서 빼준 사람 담배 피는 것 때문에 헤어졌고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탐이라는 건데 여탐살이라는 건데 이 여탐살이 뭐냐면 살림살이 그 다음에 사랑, 결혼, 혼인, 동거 이게 다 들어가. 이 여탐살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남자, 신랑 말고 남자 한 명, 청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여자 사랑에 목매고 돈에 목매서 자살고온 이 노중의 객사고온이 본인한테 이렇게 차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인이 되는 일이 전혀 없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아까 꿈꾼다 그랬잖아. 지금도 헐락과 꿈을 꾸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헐락과 꿈만 꾼 게 아니었다고. 산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뭐 여러가지 생활 속에 일어나는 꿈들을 이런 여탐살이 탁 붙으니까 그때부터는 꿈이 지저분해지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깨고 나면 더 아프고 몸이 더 물젖은 것처럼 힘들고 돈도 안 되고 직업으로 뭔가를 하려 해도 계속 파괴살이 끼는 거야. 너의 몸을 탐했다 그래야 되나? 이런 원앙살이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하고 상관없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 여자는 그래 결혼해가 안 오고 못 살아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탐하러 몸을 탐하러 들어와가지고 자기한테 헛배를 부르게 하고
거기에 아까 내가 그랬죠, 할머니 내조상이라 해봐야 근본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여혼신하고 남자는 신랑 집의 형제인지는 모르겠다. 삼촌자는 아닌 것 같고 시숙자가 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신랑 성씨가 그때 뭐였지? 장. 장씨 집이 시숙인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불쌍한데 자기가 너하고 잘 보고 이렇게 관계 유지를 크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를 보면 불쌍하대. 불쌍해서 이 지금 시숙자가 제일 먼저 들어오면서 할머니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원앙이 붙은 여탄 여자 여홍신이 들어와서 계속 노랑 저고리에 빨간 치마 아니면은 연두 저고리에 빨간 치마 노란 치마에 빨간 저고리. 근데 그게 꿈속에서 봤을 때는 엄마는 반짝이 옷이야. 네. 이런 거 알록달록한 거 입고 계속 꿈에는 그렇게 보여줘. 내가 보니까 네. 한 차라리 빨간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보여주면 아 선왕갑신같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네, 네. 뭐 대신인같다 이래 이해가 가겠지만 여탄살이 딱 붙으니까 반짝이 시스루 불빛 조명 네, 맞잖아. 네. 이런 걸로 계속 내가 남자를 탐하거나 남자가 나를 탐하는 네. 그런 역할들의 꿈이 계속 네.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연락처럼. 어. 그리고 엄마한테는 원래 도와주는 동자 선녀가 있거든. 선녀가 있다고. 네. 이거를 잘 판단을 내서 엄마한테 도와주는 할머니하고 선녀가 그 기운을 다 막아내야 이 여탐에서 들어오는 원앙살 여자 그 다음에 약사고원으로 죽은 여자 아는 분 친구분 네. 그분 들어오고 남편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부자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이걸 감아 돌리니까 응? 그 판단이 안 나고 계속 감아 돌리니까 어떤 날에는 할머니 때문에 어떤 날에는 선녀 때문에 어떤 날에는 여탐 때문에 어떤 날에는 시숙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그 물에 엄마가 노출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원래 용신이거든. 산반 물반 우리같이 대천 앞바다가 아니고 엄마가 공덕 드리는 데는 산속에 이렇게 조롱조롱 물 내려오는 데 있지. 아, 네. 어. 그런 데서 빌면 공덕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내 몸에 이렇게 기혈이 열려있는 거 좀 씻어내리고 좀 닦아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다 살수굿을 많이 해. 조상은 가려주면 그뿐이지만 나한테 이 살이 전복처럼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고 살수굿이라 하는데 이 살들이 붙으면은 일반 사람이 일반 사람으로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본인이 누군가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잖아. 그리고 누군가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그게 깨지게 하고 혼자 계속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기 차지하려고 혼자 독수공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 혼자 독수공방을 하고 혼자 말하게 하고 혼자 생각하게 하고 엄마를 어찌해야 되나 가둬놓고 있잖아. 은둔 생활하게 하려는 거라. 그래서 몸이 더 처지는 거야. 영적인 것도 중요한데 영적인 거는 영적인 거에서 풀지만 엄마가 오랫동안 이거를 잡혀 있었기 때문에 엄마 스스로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움직이는 거. 그게 걷는 거든 댄스든 사람들을 만나서 억지로라도 해야만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지. 내가 요만한 공간 안에서 직접적으로 레이저를 쏘면 급사를 받기가 쉬워. 근데 이게 범위가 엄마야 넓어지면 조준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좀 사회적으로 좀 힘들지만 집안에서 뭔가를 키우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봉사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노래활동을 하든지 차라리 소리를 내질러가지고 엄마 속에 있는 게 나가는 게 더 좋거든. 그래서 그런 춤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첫 번째로 하면 좋고 집에다가 그런 물건이나 나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좀 안 키우고 거기 주객이 전도 안 되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향물로 엄마 순환기 집 전체 기운을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데다가 뭐 향물을 해가지고 북 같은 거 있잖아. 향물이잖아. 향을 깨가지고 여기다 넣고 물을 이만큼 넣어. 아 네. 어 물을 넣어갖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담궈. 담궈서 이 가구가 좀 그렇다는 X 아 벽에 여기도 X 들어오는 구멍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 나중에 마지막 샤워를 할 때 엄마가 향물로 닦아내고
그 다음 창문이나 이런 걸 열어서 회선을 자꾸 시키는 거야. 기운을. 네. 그리고 거울이나 쇠. 네. 이런 부분들을 상극으로 놓지 말고. 그러면 잠을 좀 푹 잘 거고, 먹는 거에 대해서 송비식거리고, 어지러운 게 조금 많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 한 번씩 가다가, 초하루 되기 전에 금음날, 금음날은 알죠, 음력으로. 금음 때 엄마 손톱, 발톱을 다 깎으세요. 네. 손톱, 발톱 깎고, 그 다음 머리카락 세 곳을 딱 잘라. 네. 그래서 종이에, 이런 종이에 싸. 침을 세 번 뱉어. 네. 그래가지고, 바깥에, 어? 네. 사람 많은 곳에 돌이랑 싸갖고 멀리 이렇게 탁 던지면서, 탐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세 번. 네. 가만 안 둘 거다. 탐하지 마라. 네. 그렇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라고. 네. 그래야 이 살이 벗겨진다고.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살수를 막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어지럽고 미식거리는 게 영 덜하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긴다고. 부지런히 열심히 없어질 때까지 엄마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크게 돈을 주고 구슬해갖고 살수를 빼내든가. 안 그러면 이게 계속 가다 보면 빙의가 온단 말이야. 전 빙의예요? 가물에 약간 병들었다고 봐야지. 빙의까지는 아니지. 남하고 의사소통은 되잖아. 네. 밥은 먹잖아. 근데 엄마는 조금 색깔은 다른데, 빙의가 파란색이면 엄마는 초록색까지는 왔다고. 내가 우울해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자. 그래서 엄마만의 방법으로 터득을 하면 귀신도 지치면 간다. 문은 열려있다. 올 한 해의 기운으로 봐서는 직업적으로는 열려있는데, 본인의 혈기가, 우리가 영적인 걸 얘기하잖아. 혈기가 너무 젖어있기 때문에 좀 맑게 만들어야 내가 영업을 하든 아니면 일을 하러 가든 인연도 좋은 인연을 만날 거고, 그 다음 거기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선택이 있는데, 내가 너무 젖은 상태에서 욕심만 앞서고 사심만 앞선다고 그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는 않거든. 그래서 첫째는 내가, 무슨 말인지 엄마가 지금 맑은 기운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만드는데 힘을 더 많이 쓰는 게 좋다라는 거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갔는데 좋은 기회가 나서거나, 내가 일단 젖어 있는 것보다 맑아져야 기회는 많이 찾아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야.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점사를 보신 분은 옛날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보신 것 같은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한번 오셨는데, 좀 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한 20, 30대 지나면서 남편과 사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살림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또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면서 붙었다가 떨어졌다면서 이 살림살이에서 부터 충격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탐살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앙살이 들어서 이 여자 귀신이 계속 와서 꿈에 사창가를 보여주고,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그런 것들을 계속 꿈으로 한 10년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막아가는 방법으로는 향물로 목욕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나 바깥에 나가서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향으로 뿌리고 하면서 집에 환기를 회선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좀 이 사람의 건강이나 이런 살수를 좀 막아가는 방법을 오늘은 좀 일러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물, 물에 빠져도 머리카락을 하나 잡으려는 게 사람 마음이듯이 선생님한테는 이상한 신뢰가 좀 큰 편이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제가 선생님을 도움 받아서 정말 다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하단 말밖에 아직은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